기아가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주제로 중국 국제전람중심 순위관에서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앞선 전동화 기술을 알립니다. 2020년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베이징 국제 모터쇼는 중국 내 가장 권위 있는 모터쇼로 100개 이상의 자동차 브랜드가 참가합니다. 기아는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고객의 차량 구매 여정을 스토리로 담은 뮤지컬 형식의 쇼케이스를 통해 준중형 전동화 SUV EVO 롱레인지 모델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뮤지컬은 실제 EVO 차량 오너의 경험을 기반으로 기아 전기차의 우수한 상품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는데요. 여성 운전자의 입장에서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높은 상품성과 중국 티베트의 산악도로 약 5,500km를 직접 주행하며 느낀 품질에 우수성을 중국 고객 정서에 맞춘 뮤지컬 퍼포먼스 형태로 소개했습니다. EVO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 모델입니다. EV6,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로 EGMP를 적용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EVO는 스탠다드 2WD와 롱레인지 2WD-AWD 등 세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롱레인지 2WD 모델은 88.2kWh의 배터리를 탑재해 중국 CLTC 기준 720km의 동급 최고 수준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자랑합니다. AWD 모델은 233kW의 합산 출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특유의 다이나믹함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EVO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차량 이용 니즈를 고려해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운전석 릴렉션 시트, 콘솔 내장형 냉온장고, 러기지 멀티 테이블 등 동급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실내 UX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반자동 차선 변경을 지원하는 HDA2, 다양한 환경에서의 자동 주차를 지원하는 르스파2, 디지털키 2등 동급 최고 수준의 스마트 기능도 적용했습니다. 기아는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EVO 차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전동차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추후 국내를 비롯한 주요 시장별 고객 니즈 및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성능과 상품성을 갖춘 EVO를 각 시장에 맞춰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기아는 가격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엔트리 SUV 차종인 쏘넷을 공개하며 SUV 라인업을 강화했는데요. 쏘넷은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을 탑재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이외에도 차선 이탈 경보, 스마트 속도 제한 보조 기능을 탑재해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전 트림의 6개의 에어백, 인조 가죽 시트를 기본 적용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5 엔진과 입구 변속기를 통해 부드러운 주행 성능과 함께 우수한 연비를 자랑하며 듀얼 10.25인치 컬러 스크린 바이두와 협업해 개발한 커넥티비티 시스템인 바이두 커넥트 3.0을 통해 영화 및 음악 감상, 스마트 홈 제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오토 업그레이드 등 스마트한 차량 활용성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키, 휴대전화 무선 충전 등 주요 편의 사양을 갖췄습니다. 이번 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와 관련해 기아 관계자는 기아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고객의 니즈에 맞춘 경쟁력 있는 차량을 선보이며 고객 만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